금상에는 트로피를 수여합니다. 예. 그리고 동상에는 상금 100만 원과 트로피를, 은상에는 상금 200만 원과 트로피를, 그리고 금상에는 상금 300만 원과 트로피를, 그리고 영예 대상에는 네. 상금 500만 원과 와. 트로피가 각각 수여됩니다. 민족의 노래, 고향의 노래, 제5회 2005 대한민국 향토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5회 2005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오늘 진행을 맡은 김한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곽재현입니다. 예, 산과 강이 어우러져 아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이곳 충주. 오늘은 이곳 충주에서 아주 구수한 노래 가락이 울려 퍼질 예정이죠. 네, 이곳은 충주체육관인데요. 제5회 대한민국 향토가요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로 객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정말 제가 훑어보니까 빈자리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다 이 푸근하고 정겨운 고향의 노래를 발굴하고 또 향토색이 짙은 전통가요를 보급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향토가요제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가 그만큼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연예협회 창작위원장 작곡가 김상욱님. 자, 그리고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위원장 가수 박일선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의원이시죠? 작곡가 백봉님. 자, 그리고 옆에는 향토음악인협회 부회장인 작곡가 송문헌님 자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노래죠. 달타령을 작곡하신 오영원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주현미 씨의 탄금대 사연을 작사하신 분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작사가 이병환님. 네, 다음은 나훈아 씨의 어메를 작곡하신 작곡가 정경천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충주문화방송 보도제작국장 신명선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아홉 분께서 심사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무대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두 분을 만나뵙고 그럼 이번엔 세 번째 분을 만나볼 텐데 자, 평범한 네. 회사원이지만 산에서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가수라고 합니다. 이복수 씨의 곡입니다. 부산 머스마 박수로 맞아주시죠. 한층 고조되고 있는 이 분위기 약간만 좀 식히면서 가겠는데요. 네. 계속해서 축하 공연입니다.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2회 때 은상을 받고 나서 계속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홍윤실 씨,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펼쳐지는 2005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이어지는 무대는 우리 전통가요의 젊은 바람을 불러넣고 있는 분입니다. 박창철 씨의 축하공연입니다. 내 곁을 떠나가 그 사람 이름만 분입니다. 네,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누굴까요? 네, 가수 길건 씨입니다.